학생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35년간 영화 교사를 했고요. 그 중에 13년간을 생활지도부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작년 8월에 퇴임했고요. 지금 현재 퇴임 후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생활지도부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학교폭력이랑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별히 오게 됐습니다. 생활지도부에 13년을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너무 몰라.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몰라서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건 우리들이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의미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서울시립 중에서 생활교육 정책전문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방송 카메라 두 대로 방송 녹화 중이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파일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귀여운 인형들, 인형이 아니라 안경들 준비됐습니다. 나와서 출연하시면 생얼로 나가도 괜찮은 분은 생얼로 나오셔도 되고 안경이 필요하시면 안경 쓰고 출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프린트 거기다가 예, 지금 펜이 없으신가요? 네. 큰일이네. 네. 이걸 해야 내가 선생님이 상품을 줄 수가 있는데. 어떡하지? 오케이. 가겠습니다. 내려갑시다. 내려가요? 네. 예. 자, 이거는 규칙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재 법률을 위반한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돌발 퀴즈도 있어요. 돌발 퀴즈에 답하시면 역시 생리부장님들께서 뭐 예쁜 걸 이렇게 많이 사주셨어요. 그걸 상품으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아, 쫓겨났다. 자, 1번입니다. 미인정 지각, 작년까지만 해도 무단 지각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허락받지 않은 지각. 그거 결과 조례는 언제 지워질까요? 저요! 네.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 어떻게 하셨어요? 우와! 대단한데요? 네, 노래를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꾀병도 병송 꼭 클릭해주세요. 여기. 네, 정답 확인합니다. 상품 뭐로 드릴까요? 저요? 네. 제가 받을게요. 네. 학생들이 실은 마음이 아파서 교실 안에 답답해서 못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슬그머니 나가는 경우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평생 여러분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작용합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대학을 가기는 싫고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직업군인이 되겠다. 하사가 직업군인이 되겠다고 열심히 그 수련받아 운동하고 몸을 다 만들었어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하사가 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갔는데 그 면접관께서 그런 거야. 자네 고등학교 때 무단결석 5일이 있는데 이 무단결석 5일은 어떤 일을 이렇게 된 건가? 그랬더니 얘는 엉겁결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디스크가 있어서 결석을 했습니다. 그랬다고 그 녀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 2학년 때 무단결석 닷새인데 그거 혹시 지워주실 수 있나요? 지워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거를 지워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우리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허락받지 않고 홀연히 PC방을 간다든지 홀연히 내뺏신다든지 그러면 자기 인생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오케이? 네. 올해 학교폭력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가 절대 평생 갑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명준 2번 갑니다. 자 지금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커밍아웃할게요. 중3 끝나고 겨울방학이 긴데 네. 그때 친구 형이 담배 한 대 피워볼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무슨 맛이냐 피워봤는데 담배 이거 정말 무서워. 하루 딱 폈는데 바로 중독돼 버렸어. 그래서 그때 같이 피웠던 애들이 다 피우고 있어. 그 평생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바로 담배인데요. 그리고 근데 내 친구 중에 두 명은 아직도 못 끊었어요. 벨트가 여섯 명인데 네 명은 끊는데 두 명은 아직도 담배를 못 끊어서 어디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핀잔들 안 쓸 수 없다. 나이가 60인데 그걸 담배를 못 끊어. 근데 그렇게 무섭습니다. 담배. 근데 제가 쭉 다녀보면서 그럼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의지는 돼야 돼. 안 돼요. 어 힘듭니다. 어.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면 된다? 여기 경찰서 저요! 저요! 네, 저요! 노란 머리 친구 저요? 네! 노란 머리 3번 무건서요 3번 야 어떻게 할게? 야 친구들 박수 이따가 끝나고 상품 고른 1순위야 아 1순위? 네 3번 무건서 보건소 금융 클리닉 가시면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상담을 어른 상담도 해주는데 이 엄청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아빠가 담배 태우시면 아빠한테 가서 권해드려요. 아빠 담배는 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리고 보건소 금융 클리닉 가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최고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두 번째 베스트 선택이 금연이에요. 40살이 금연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교사가 된 거예요. 아니요. 결혼한다! 그렇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한다 이거야. 어? 마누라 들으면 서운하잖아. 금연이 랭킹이라 그러면 이 이유로 그렇습니다. 네, 3번. 자, 독립학교시험에서 판커닝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 교칙으로도 처벌받죠. 뭐 부정행위에 대한 영점 처리가 되나요? 그렇죠. 영점 처리가 돼.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징계령이 있는데 실은 심각하게 되면 학교에 의해서 고소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심하게 이렇게 그러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다 이러거든요. 자, 징역 이하의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년 이하의 벌금일까요? 아니 조용히 체크하세요. 체크. 드래그, 여기 좀 드래그 해주세요. 4번. 몇 년? 몇 년? 아니, 아니었어. 몇 년? 뭔가 사고 난 적 드래그. 아니까 5년. 5년. 신기하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얼마? 정답은? 5번. 돌발 퀴즈 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발표하면 파업 공지가 아니에요. 그냥 게시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답이 이렇게 드래그 하면 나올까요? 저요! 네. 네. 글씨가 그 숫자가 하얀색이라서요! 아 진짜? 아. 와, 예, 정답입니다. 이따가 역시 목소리 출연권 그다음 정답과 출연권 두 개 고르시면 돼요. 아, 네. 저 목소리 출연했지. 요거는 가짜색을 흰색으로 한 거예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그 시간이 없어서. 자, 다음 4번 내려갈까요? 자, 이거 실제 있는 있던 얘기예요. 실제. 코너에 가서 아무리하고 아무리하고 뽀뽀하는 걸 봤어. 그냥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으로 퍼 날라버렸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니다. 저요! 저요! 제가 알아요! 저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무슨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죄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엄청 중단하게 착각하는 거. 사실이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이어도 처벌해요. 다만 거짓일 때 더 처벌돼요. 모욕죄. 자, 이제 여러분들 출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래 조금 아까 만든 노래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중독성 이것도 제가 직접 작사한 노래입니다. 와. 정주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학교폭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찰에 고소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고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또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진짜요? 네. 무서운 이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사실이라 할지도 공공연하게 사실 알려주면 다 범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의 약점 같은 거를 어떻게 알아서 그래서 그거를 페북에다 파트로 옮기잖아. 근데 내가 없는데 옮겼어.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다 처벌돼. 우리들끼리 한 얘기인데요. 소용없어요. 우리끼리 한 얘기여도 그 얘기가 제 3자를 통해서 흘러 가게 되면 전부 다 처벌이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봅니다. 네, 다음.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누구 엄마 장애인이다 시작 누구 엄마 장애인이다 놀리라는데 들릴 말 아니라도 학교법 자 탑 멘트 따르는 놀리면 안돼 들릴 말 아니라도 학교법 아니야 학교법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는데 들릴 말 아니라도 학교 옮겨 누구 엄마 안 계시다 옮기면 안돼 들릴 말 아니라도 학교 옮겨 네. 경찰에서 도우면 경찰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작사 어때요? 좋아요. 괜찮죠? 와, 선생님 줄 알았어요. 네, 5번. 자, 여러분 3학년들 조심하세요. 3학년들이 2학년 후배가 화장이 지났다 말. 그래서 가라지. 여기. 널 날라냐? 이랬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골 차는데 2학년 애가 빵 차는 때 얼굴 펑 맞았어. 그때 3학년 애가 화가 걸려 진짜 앉아있어서 100번 이랬어. 이게 이게 범죄냐? 무슨 죄? 불안감. 네, 저 5번 불안감. 불안감 조성죄. 아니고요. 불안감 조성죄 이런 거예요. 딱 무슨 일이? 예전 머리를 이렇게 깎아서 학교 앞에서 동발죄가 뭐예요? 도열이 서 있어 봐. 그 자체로 겁나죠. 네. 그런 걸 불안감 조성죄. 내려주시고 문제 강제입니다. 5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2학년 애가 1학년 학생 한 학생을 불러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야. 10여 년 전에 애를 따귀를 때린 거야. 인사 잘 안 한다고. 근데 애가 확 고개를 돌리면서 음악을 근데 고막을 터뜨리면서 이 고막 재생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이 때린 애가 지방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치료비를 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주변에 2학년 애들이 몇 명이 팔짱 끼고 이렇게 있었어. 때리지는 않았어. 자, 그러면 유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유죄입니다. 유죄가 유죄입니다. 자, 왜 유죄일까요? 맞지 않아서 그건 아닙니다. 방관제 옆에서 방관했어요. 옆에서 방관한 게 실은 이때 불안감을 조장했어요. 이장님 지금 저 자찬에 맞춘 거라고 강조할게요. 3분 이따 골라가시고 네. 1학년 아이의 감정이 중요해요.
1학년 아이가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언니들은 어땠어? 그랬더니 그 언니들도 무서웠어요. 이 한마디는 다 공범이 된 거예요. 그 피해 당한 학생의 그 심정, 그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정작 때리는 치료비를 못 내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치료를 낸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들도 다 강의를 했어요. 수업시간에 어느 선생님께서 보고 출장을 가셔서 제가 생활주도를 하면서 들어가서 그 수업을 했는데 저 뒤에 앉으면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애가 싸우다가 상대방 이를 이렇게 옥수수를 만들어 버렸는데 강남이 털어버렸네요. 그 때린 놈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네 명의 아이들이 그 치료를 다 했다고. 그, 자 그러면 싸운 장면에 혹은 3학년이 2학년을 봐서 야 너 화장 지우고 와 이런 장면에서 나는 선생님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유죄가 돼 무죄가 돼? 유죄요. 어떻게 된 거야? 불안한 선생님 후배가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싸우는 장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말리든지 당연히 말려요. 괜히 이제 말린다 말리는 신용하고 옆에서 더 드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피하거나 바로 보내야 돼. 신고 이런 거는 또 있습니다. 그 어떤 친구가 체육 시간에 보니까 한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는 저 복도 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는 어슬렁어슬렁 하기만 했어. 근데 CCTV에 잡혔어요. 그러면 훔친 애만 처벌받을까요? 어슬렁 걸린 애도 처벌받을까요? 어슬렁 걸린 사람도 처벌받아요. 둘 다 처벌받는데 왜 그러냐? 이게 CCTV는 소리가 녹음이 돼야 한대.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새끼야 너 남의 집 남의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라고 했는지 야 빨리빨리 이 자식아 에드와 그래서 맛을 봐준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선생님 제자 중에는 자전거 훔치는데 아파트 남의 아파트 올라와서 풀어진 자전거 훔쳐서 내려오는데 밑에 있었어. 그게 CCTV에 걸렸어. 공범이 돼버렸어. 둘 다 공범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안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안타깝죠? 네, 다음 7번 중학생 같이 중학생 땡땡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학생 땡땡이 들렸잖아. 중학생 교회에 또 제가 들렸습니다. 나오다가 여권 아저씨에게 들켰는데 어머니의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없어요. 근데 자 이걸 하다가 사실 엄마한테 빨리 연락해서 엄마가 오셔서 몇 배를 더 내면 돼? 30배 근데 자 원래 요금 플러스 30배인 거야? 네. 그러면 가령 요금이 1,000원이다 그럼 얼마를 내야 돼? 3만 1,000원. 3만? 1,000원. 3만 1,000원을 내야죠. 예, 근데 3만 1,000원을 내고 그럼 빨리 끝나는 거야. 근데 얘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엄마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남무원 아저씨가 화가 나셨지. 이 자식 빨리 해서 엄마 오고 모시게 하고 이러면 될 텐데 특히 어떤 날 조심해. 단체로 어디 가는 날. 그날은 남무원 아저씨들이 꼭 나와서 체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날 그 애들 막 한다고 초딩초딩이 겪어놔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왜냐 도대체 전차 한번 타고 돈 얼마네? 3만 1,000원이더라. 근데 얘는 3만 1,000원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아저씨가 화가 나서 바로 밀리 신고를 했거든요. 현행범이 된 거지. 현행범. 무슨 죄에서? 사기. 네. 8번 같이 넘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실제 사례예요. 시작. 선생님들, 내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 병원에 들어가 알바하는 아이들과 주머니 속에 주머니 한 손 넣었습니다. 그 유체제에다가 그대로 봤습니다. 얼마니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라고 해서 그냥 이같이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그러나 얼마 내가 해서 엄마가 네가 벌린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네 세뱃돈에서 빼서 재판을 했습니다. 석 달을 법원에서 300만 원을 또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300만 원을 왜 또 내라고 할까요? 10년 넘게 법원 투자에 한 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저요! 잠깐만 선생님 제가 25살 먹었는데 폐매가 온 거예요. 선생님 폐매로 선생님 상담 좀 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100만 원 이 친구한테 욕하면 무슨 죄? 모욕죄. 모욕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별 생각 없이 아시면 안 돼요 이러잖아. 그게 모욕죄가 돼서 벌금 얼마? 300. 선생님 좀 방법을 하나? 돈 버는 쉽게 버는 방법 알려줄까? 친구가 막 욕을 하잖아? 그러면 저 전화가 엄청 하고 잠깐만 전화해. 그 녹음을 해요? 어떻게? 녹음 단추를 누르고 가.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볼래? 계속 또. 녹음을 할 때 친구 사이에. 친구 사이에. 한 방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애가 자기할 때 그 진도하게 녹음을 하고 그랬다가 두 번, 세 번 할 때 그때그때마다 다 녹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세무지도 뭐 내가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 경찰서로 가야 된다. 경찰서로 가야 된다. 근데 어른은 미성년자라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요.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서 하면 얼마야? 그 녹음한 거 다 그대로 해서 처벌받는데 산 넘어 산이라 100만 원 벌금을 냈는데 그 뒤에 300만 원은 또 뭐냐? 저요! 저요! 네, 저 맨 뒤에 정신적 피해 보상. 예, 정신적 피해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그 코너에서 뽀뽀했다고 페이스북이라고 카톡에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 처벌받고 얘가 아 내가 뽀뽀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어. 동반학교 친구들이. 그러면 슬프지. 슬플 때 어디로 가? 어느 병원에 가? 정신병원. 신경정신과 가.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역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보석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이게 피해 보상. 그래서 욕 한마디 참 못했다. 이건 정말 욱하고 욕해서 얼마가 날라갔어? 400만원. 400입니다. 400. 그래서 제가 야 지방에서 어디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야 서울 오면 한번 돌아가 아빠한테 사줄게 이랬어요. 근데 사례가 워낙 좋아서 내가 직접 이 내용을 후배들 글자대로 써도 되겠니? 그때 흔쾌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스토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오케이. 다음은 김경석 선생님이라는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인데 그분께서 학생들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변명을 해. 그게 알고 보면 이것도 이게 범죄인이라는 거지. 자, 이것의 시의 제목을 세 글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글자. 본인이 이 시를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뭘까? 저요. 근데 괴롭힘. 세 글자. 빙자한. 오. 진짜요? 맞아요? 미쳤어. 진짜요? 네. 진짜 미쳤다. 이 선생님께서 이걸 시로 공개를 하면서 빙자한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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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실까요? 여기 드래곤. 아니, 여기. 좀. 오케이. 드래곤스 빙자한. 자, 그럼 1번. 생일밤. 여러분들 생일밤이라고 해서 뭐 때리는 게 유행이었다면 한때. 근데, 그거 폭력이 됩니다. 여기 제가. 그 다음에, 강도센 얼음 댄스 게임. 몸을 기절거리는, 이건 실제로 살인미 속을 퇴학시켜요. 네, 기사 보시겠습니다.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른바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현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기절놀이 영상입니다. 학생들이 밤중에 기숙사 방에 모여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고 기절한 학생의 뺨을 때려 깨우며 쉴 새 없이 기득거립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처럼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한 달 동안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자고 기절을 하세요. 거의 20번 정도 했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모두 7명. 이들은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금품갈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몰랐던 해당 고등학교는 논란이 커지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과의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3명이 극심하게 심한 아이들이고 아버지는 정신적이 그보다도 생각하는 수준이니까 하는 힘이 정도에 따라서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가해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끝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놀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해지는 기절폭력으로 지난 2015년 경북 포항에서 중학생이 뇌 손상을 입는 등 피해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 빼기 있죠? 초등학생들 개념없이 하는 의자 빼기 놀이 있잖아. 네. 죄송합니다. 의자 빼기 놀이인데 내가 이 엉덩이 엉치뼈가 딱 바닥에 닿으면 엉치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론 피해 보상을 받고 피해 치료비도 내야 되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내야 되고 또 모두 내야 돼.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얘는 초딩이들은 대부분 벌 안 받죠? 만 15세 이하 애들, 미만 애들은 처벌 안 받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3은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은 처벌되는 거예요. 중3 학생들은 이제 헌법 적용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그거 하게 되면 학교폭력에 해당해요. 여러분들 좀 장난인데요. 조금 아까 저거는 아까 보였어요. 기절을. 애들은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난이 이 마음이 장난이었다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다음. 아, 유진 학생도 아시겠지 해요. 안 해요. 초등학교 내용이에요. 이건 성추행. 많이 바뀌어요. 성추행. 미스터리야. 이거 그 다음에 놀라게 한다고 자전거를 숨겨놓는 거. 자전거. 살짝 이런 걸 잡았어. 어떤 애가 자전거 채 감는 걸 그 뭐지 자물쇠 그걸 집에다 놓고 안 갖고 온 거야, 학교에. 그냥 학교 근처에다가 자전거를 놔두고 그냥 가고, 내가
나도 늦어서 학교 들어왔는데 하루 6끼를 가보니까 자기 자전거가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렸지 뭐야. 근데 제가 천우 중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천우 중학교 학생들의 4분의 3이 저하고 피친이에요. 그 제가 야 너 자전거 어떤 거니? 그랬더니 피치 자전거래. 피치 자전거인데 안장 부분이 약간 부서져 있고 색깔은 어떤색이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죠. 피치고 안장이 부가 부서져 있고 어떤 색깔 자전거를 본 사람은 신고 바랍니다. 이랬더니 그랬더니 불과 10분 안에 팬미가 딱 온 거야. 그거 가져간 놈이. 가져간 놈이 뭐라 그러지 알아? 놀라게 합니다. 놀라게.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장난이라 되지? 근데 이건 장난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놀라게 한다고 자전거 숨겨놓는 것도 역시 절도다. 네, 다음. 아, 잠깐. 책꼭 빌리면 돌려주지 않는 것은 깜빡하면 빌리는 금품 같지나. 근데 선생님이 담임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빌려가라고 누구한테 빌려온지를 잘 몰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직 있잖아? 체육복 안쪽에다가 좀 그렇지만 매직으로 이름을 써놔.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 없을 때는 그냥 다 빌려갈 수 있잖아. 그럼 빌려가라고 또 깜빡하는 애들 있거든. 주인을 못 찾아. 체육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찾아주고 싶어도 뭐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도 모든 자기 소지품에 이름 쓰기 매직으로 다 써놔. 그래, 훔쳐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빌려가려고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책에도 다 옆에 모서리에다 이렇게 이름 다 써놓으시고 다음 마지막 10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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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바로 3분 드릴게요. 여기 시대가 있냐? 아, 시대 드리겠습니다. 오, 자, 소년 원장하시던 전직 검사님, 대통령 출마까지 가셨는데, 이분이 교사연구 와서 소년 애들 한마디도 뭐가 이상한 데가 이상한 데가 아니야.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어떤 공통점이야? 요것이 초성 퀴즈? 초성 퀴즈요? 예. 요거 다섯 글자. 소년원의 이거를 아이들의 공통적인 초성? 안 돼? 성질? 무슨 성질? 네. 네. 뭐라고? 정답 맞췄습니다. 뭐라고? 뭐라 했는데? 뭐라 했냐고. 뭔데요? 우극하면 성질. 저 어떻게 맞죠? 우극하면. 이거. 아, 저는 이거. 아, 상품이 약해서 못 맞추나 보다. 선생님은 3월 달에 이 문제를 우리 반 애들하고 하면서 그때 만 원짜리 문상을 닦아낸다. 와. 그러니까. 모르겠니? 그러면 잘 맞지. 애들이 만 원짜리 문상은 반응이 달라지대. 욱한 성질이 바로 맞춰버린다. 근데 이게 사실 지렁이도 밟으면 뭐하냐? 그렇죠. 사실 성질 없는 사람은 없어. 성질 밟고지. 그런데 성질을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나중에 참고 싶어도 안 참아져.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내려가서 좀 더 가져서 오케이. 전치원은 제가 작사한 거예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품질한대요. 오가도 화를
있는데요. 성지롱 반주. 성비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로 밟으면 꿈틀었대요. 못할게 숨을 깊게 하나 둘 셋. 정지해주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습관이 되는 화내는 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우리 내가 나의 화의 노예가 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초애당초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학생 생활 관련 법률 특강 중 가장 도움이 된 문항은 그 이유 이렇게 써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요거를 써서 주시면 생활지도부에서 수학을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 중에 어떤 문항이 가장 우리 동반중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 통계를 내서 하게 되면 내년에 후배들 들어왔을 때 요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강의해야 되겠다. 그런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거기다가 몇 번이 왜 그 이유를 써주시면 후배들을 위한 교육자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훌륭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분가량 남았는데 정리하셔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거는 생활지도도 내주시면 훌륭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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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아가야 되는 사람.